발목을 접지르고 난 뒤 발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충분히 시간이 지나 붓기가 빠지고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발목에서 통증이 지속되는 분들은 이 동작을 따라해주세요. 우리의 발목은 구조적으로 발목을 위로 들어올릴 때 바깥쪽 복사뼈가 뒤로 가고 반대로 발목을 아래로 내릴 때 바깥쪽 복사뼈가 앞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목을 삐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안쪽으로 꺾이면서 바깥쪽으로 손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경우 발목을 아래로 내렸을 때처럼 안쪽으로 꺾이게 되어서 복사뼈가 앞으로 이동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붓기가 빠지고 인대 근육 등 연부 조직이 회복이 된 이후에도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발목을 움직일 때 복사뼈나 발목뼈 사이에서 흔들이 일어나게 되어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데 이는 나아가서 발목을 위로 올리게 하는 동작을 방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무릎, 고관절, 척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건강교실과 함께 간단한 몇 가지 동작들로 발목을 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을 편 자세에서 다섯 발가락을 움켜잡고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때 발등에서부터 정강이까지 당기는 느낌이 드는데 이대로 30초 유지해줍니다. 친구에게 부탁하여 발목이 젖혀진 상태로 만들어주시고 바깥쪽 복사뼈를 움켜잡고 밀어 내려줍니다. 시간을 재고 1분 정도 왔다 갔다 하며 밀어 내려줍니다. 밴드를 사용하여 반대발로 고정을 해준 뒤 다른 발을 조금 높은 곳에 위치시켜준 뒤 무릎 위에 손을 올려 체중을 실어주며 굽혀줍니다. 이때 다른 발로 향하는 밴드의 각도는 사선 밑방향이 되어줍니다. 10번씩 3세트 반복해줍니다. 끝!